안녕하세요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오늘 제가 선물 받은 거 자랑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. 새로 알게 된 제품이거든요. 여러분도 이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케이스, 선물 받은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감사 문진이라고 하는데요. 문진, 제가 하는 문진은 저는 이제 의료 쪽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그 문진? 물어보는 거? 이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. 세상에. 감사 문진 제가 포장 박스 열어보겠습니다. 짠! 이렇게 되어 있고, 보세요. 하트.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고, 앞에는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감사 문진 영어로 되어 있고,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다 이렇게 왠지 가죽 수작업한 스티치 느낌인데요. 요걸 제가 황경아 선배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, 문진이 뭔가요? 라고 제가 물어봐 선물을 받았는데 너 용도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네이버 스토어 하면서 판매를 하고 계신 건데 저한테 이제 이미지 컷을 보내주셔서 아 그거구나. 뭐냐면 이게 되게 묵직해요. 자 보세요. 이 소리 들어보세요. 되게 묵직하고 이게 뭐 쇠구슬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쓰이느냐? 자 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독서대가 없으신 경우에는 책 보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넘어가죠. 간만에 책좀 보려고 자꾸 넘어가죠. 어떻게? 일부러. 내 팀페리스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? 자, 그래서 이럴 때 문제는 얘를 꼭 누르고 힘 좋죠. 책볼때 또는 우리가 뭐 바람에 뭐 날아갈 때 이렇게 지그시 눌러 놓을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해요. 괜찮죠? 그래서 할 때마다 아우,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쁜 하트로 쫙 눌러 주면 좋죠. 그래서 문진의 제품이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아마 가죽 수공예로 해서 그 뭐지? 그 주문 제작이 되는 거라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있지만 평생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하시기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문진, 감사 문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. 책을 보실 때 얼마나 기분 좋게 이렇게 하트가 나 이렇게 하트가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주셨겠고 제가 이렇게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또 그다음 황경아 선배님의 이 상품을 좀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선물 정말 감사하고요. 선물 주신 지한 2주 넘었습니다. 근데 이제야 촬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. 볼 때마다 저 여기에다 제가 사랑과 축복의 감사의 의미 계속 담았거든요. 그래서 이쪽 좋은 에너지를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전달해서 의미 있는 선물을 타인에게 하시거나 내가 또 필요했다고 하신 분을 이렇게 해서 문진으로 독서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, 좋아요, 알람도 감사합니다.